인지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인지적으로 맞지 않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고통으로 자유롭게 하려면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첫 번째, 내가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고통으로 자유로워졌어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되죠. 그래서 고통으로 자유로워진 것은 아라한이라고 하고, 고통으로부터 벗겨질 수 있는 실력은 바로 부처죠. 그래서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을 바로 발보리심, 그 다음에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그것을 보살승의 소원 같은 말이에요. 소원을 낸다는 거예요. 자,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이제 뒤에서 내려오기 시작한다고요. 뒤에서 내려오다 보면 중생들을 고통으로부터 벗겨주는데 효율적인 그런 상태를, 최고의 효율적인 상태가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근데 왜 중생들을 고통으로 벗겨주게 돼요? 왜냐하면 남들이 고통스러워도 잘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불쌍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요. 그 불쌍한 마음이 왜 들어요? 고통을 보았기 때문에. 고통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불쌍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 공부할 때 한 비구니 스님하고 같이 어디까지 나오면 안 되겠다. 그 어디 인도 어디에 같이 법회를 하고 갔어요. 법회를 하고 갔는데 그 비구니 스님이 열심히 그냥 보시할 것을 신도들한테 독려하고 장려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뭘 봤냐면, 사람이 사는 게 별로 그렇게 잘 살아 보이지 않아서 나는 저 그 신도님한테 보시받는 것이 너무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고요. 근데 요 스님은 아주 심심해 가르쳐서 보시를 하면, 보시의 공덕을 막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보시를, 권유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시를 받고 그 다음에 와서도 내 머릿속에서 그 의문이 생겼어요. 자, 어려워 보이는 사람에게 보시를 하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건 결국은 누구의 고민이에요? 가섭과 안한다 존자의 고민이에요. 가섭과 안한다 존자는 어떤 고민을 했어요? 안한 존자는 어디만 찾아다녔어요? 제 그 참고로 제 그 스리랑카 본명이 안한이거든요. 코리아 안한다. 있는 사람들만 찾아다니죠. 왜 그래요? 없는 사람이 보시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근데 가섭 존자는 누구만 찾아다녀요? 없는 사람만 찾아다녀요. 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보시를 해야 나중에 잘 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없는 사람만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아 보인다 할지라도 외면적으로, 그러나 그 안을 깨뜨려 보면 어때? 멍이 들어있고 상처투성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그냥 그 소용돌이에 빠져있는, 고통에 빠져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충분히 보게 되면, 전고성계를 충분히 하면, 그러면은 연민심이 발생하는 것이고, 연민심이 발생하면 그러면은 그 연민심 때문에 발안욕따라 삼막삼보심을 낸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까탐 스타타구얌 어디에 머물러야 되고, 까탐 프라티파티 어떻게 차제대로 수행을 해야 되고, 까탐 찌탐 프라그라했다구요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라고 질문을 세 가지로 했을 때, 그 질문의 세 가지의 대답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대답이 뭐와 무엇으로 나눠지죠?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눠지냐면, 첫째, 에바묵대 바가반 나였스만 땀 수부띤 에 따다보짝 사두 사두 수부대 에 맘에 따 야따 바다시 니가 말한 바 같아
아누파리 그리타 따타가테나 보디사트바 마하사트바 파라메나 아누그라헤나 파리디타. 이것은 뭐 직접적인 것이 아니니까 나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그럼 네 질문에 대답을 하겠다. 그 질문에 대답이 뭐냐면은 에방 바가바 나이스만 수부띠 바가봤다. 프라타요스로나잘 들어라. 바가반 에따라보자 이하수부 때 오디사트바야나 삼프라스티 때나 에방짓다 우빠다이따부얌 이와 같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누가? 오디사트바야나 보살승에 대해서 삼프라스티다나 머무는 혹은 서원을 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발언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반따 수부때 사르바사트와 상그라이트나 상그라이트다 안다 자바 자라유 자바 상스베다 자바 우파다 두카바 루피노바 루피노바 산니노바 아산니노바 너 이바 산니노 너 아산니노 바야바 까치 사트바다투 프란냑비야 마낙 프란냑비야 때 때저 마야 사르다 아누파디세샤 니르바나다타우 파리니르바 파이타비야. 자, 그래서 마야 나이에서 사르바 모든 아누파디세샤 니르바나 이거 뭐죠? 아누파디에서 무여열반에 열반 다따우 열반계 무여열반계에 빠리니르바따부이 빠리니르바빠이따부야 그렇게 열반에 들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처음에는 그것이 안다자. 그래서 이것은 자라 태난스 그다음에 화 그다음에 색이 있거나 색이 없거나 생각이 있거나 생각이 없거나 그다음에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거나 야반 그런 어떤 그러니까 태란수파의 사생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형태가 있거나 없거나 그 다음에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의 그 모든 중생들을 그런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무여 열반계에 들게 하리라.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에 대한 대답이에요? 까땀 찌땀 우빠다 있다구야. 여기 어떻게 마음을 바래야 되는가, 소원을 바래야 되는가 했을 때 이 모든 중생을 다 그렇게 열반에 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2학년 선생님. Why? Why should I? 내가 왜? 내가 왜 그런 뭐 어려운 친구를 맡아야 돼? 내가 무슨 뭐 대통령도 아니고 유엔 저기도 아닌데 라고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생명들을 여기에 그 논리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이 쪽에서 논리적인 이유를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논리적인 이유가 나의 고통과 행복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나의 고통과 행복은 내 몸에 의해 구성되어 있고 몸은 지수학품, 그죠? 몸은 지수학품. 그 다음에 나의 고통과 행복은
나와 다른 생명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고통과 행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고통과 행복은 나의 인식계에서 고통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만약에 오염이 심하게 물들었다면 그것이 중국의 고통에서 끝날까요? 네거티브. 일본에서 방사능물질이 나오면 아이 잘됐다 고생 좀 해봐라 그러고 끝날까요? 그건 바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몸의 고통은 지구의 고통과 내 몸의 고통은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그렇지만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누구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 사람의 인연져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괴로워서 죽어갈 때 그 사람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누구하고 연관이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아프리카의 그 무엇과 연관이 돼요. 요즘에 뭐 페이스북에 모토가 그러잖아요. 일곱 다리만 끝나면 이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인식계에 인식계가 고통스러우면 내가 경험하는 대상들이 고통스러우면 그러면 내 마음도 고통스러운 거죠. 나의 관계의 고통도 거기에서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간의 고통은 나의 마음에서 오는 고통이잖아요. 나의 마음에서 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은 어디에서 발생한 거예요? 안니비 설치니가 색성향 위촉법을 촉할 때 받아들이는 센스 데이터 정보에 의해서 내 마음의 생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인식계의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완전한 행복이 성취되려면 나의 의식계와 나의 인식계와 그 다음에 물질 세계가 다 행복해져야 다른 말로 니르바나에 들어야 그래야만이 완전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철학에 의거해서 이런 이제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 자선사업 많이 한 사람들 보면은 가지고 있는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일까요? 자선사업을 한 사람들은 두 가지 고통이 있는데 내가 좋아졌는데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해줘야 되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싹 빼먹고 지가 혼자서 잘해가지고 성공한 것처럼 얘기하면 괘씸해 괘씸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는 게 이제 고통이 하나가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의 고마움을 몰라줄 때 그때 이제 고통이 있고 두 번째로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나라는 생각하고 중생이라는 생각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일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한 것만큼 자기의 아상이 굉장히 그 교묘한 사람들 많아요. 막 겉으로 굉장히 겸손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겸손 뒤에 마지막에 한 칼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건 말뿐이었고 진짜 마음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입으로는 겸손한 사람들. 그래서 이거는 그 경지가 되지 않으면은 완전히 남을 도와주고서 완전히 마음을 놓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남을 도와준 것만큼 그 상이 높아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 그래서 나라고 하는 구성요소와 대상이라는 구성요소가 이 오온이 무아인다는 것을 체득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은 이 보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금강경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와요? 금강경에 이렇게 애방 빠리마람 앞이 사뚜밤 빠리니르바 앞이야 너 그 밭이 사뚜밤 어떤 중생도
빠린 니르바 빛도 파와띠 재산 먹었다. 그건 왜 어떤 종교에서 재산 먹었어요? 왜냐면은 온 무아를 인무아와 본무아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 수행을 할 때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세 가지 조건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발보리심. 발보리심은 무엇 때문에 온다고요? 연민심 때문에 와요. 근데 연민심 가졌다가 제법 무아를 온 무아와 그 다음에 제법 무아를 만약에 터득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더 큰 번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성에 대한 이해. 이 세 가지가 보살승의 기본 조건이 된다.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세 가지가 고통을 보고 연민심을 내는 것. 1번. 두 번째, 모든 중생들을 고통으로부터 벗겨주겠다라고 하는 서원. 그것은 발보심의 서원, 발보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 그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제법 무아, 온 무아를 터득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보살승의 관건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추기불교는 대충 들어서 알 수 있는데 스님은 이 얘기를 어디에 근거해서 하냐? 왜냐하면 금강경에 나오지 않는데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얘기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참유라필티 월칭대사가 십지경에 대한 주석서를 쓴 것이 뭐냐면은 마디야마카 아바따라. 그래서 입중론이라고 하는 논서가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티베트 공부하는 논서. 거기에 이제 보면 거기에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아주 정확하게 이제 설명이 나오죠. 입중론이 중론의 주석서가 아니고 십지경의 주석서니까.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네. 십지경 가운데에서 중론에 해당하는 장이 6장이에요. 그 중론에 해당하는 장이 6장이고 그 6장에서 거의 250페이지가 넘게 그 6장에서 그 중론에 해당하는 것이 자세하게 설파되고 있다. 알면 돼요. 아, 그러면은 이 십지경에 대한 두 가지 해석서가 있는데 하나는 입중론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십지경론. 하나는 월칭, 또 하나는 세친존자. 세친존자는 어느 학파죠? 유식학파. 월칭대사는 어느 학파? 그건 중간학파. 그래서 유식, 중간 양쪽 학파에서 십지경을 대단히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장과 4장이 이해가 되는가요? 그래서 그 보살승의 발심을 낸 사람들 안옥따라 핀막삼보리를 낸 사람들은 두 가지의 그런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모든 중생을 해탈하겠다고 하는 발보리심과 또 하나는 모든 중생을 다 구제했어도 한 중생과 구제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인무아와 본무아를 증득해야 된다. 그 인무아와 그 법무아가 다시 또 사장에서는 둘로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져요? 하나는 모든 중생들을 그렇게 보시를 해야 된다. 보시를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자, 이게 앞에 대답하고 같은 선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느꼈나요? 스님, 어때요? 같이 흘러나가죠. 자, 발보리심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두 가지로 대답했어요. 하나는 모든 생을 구하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중생에게 오온무아, 그 다음에 제법무아임을
그것을 보아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했어. 근데 4장에서 수행론이 또 어떻게 연결돼요? 4장에서 보시를 해라. 그럼 모든 중생에게 보아라. 그러면서 한중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그것이 물질이 됐던, 그것이 육정이 되었던, 그것이 그것이 리미따나 산냐 그 표상이 되었던 그 끄받침, 너 끄받침,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양태가 앞에 3장에서 얘기하는 그 두 가지 양태하고 같은 선으로 흘러가는 걸 느끼나요? 같은 선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제가 이번 시간에 조금 늦더라도 육조 해능대사의 번역까지 짚고 가요. 그 번역에 어떤 그 주석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5장으로 갔을 때, 5장으로 갔을 때, 딱인 만야세 많이 들어보죠. What do you think? 수부 때 수부리야 어찌 생각하는가? 락샤나 삼바다 이 상을 갖춘 것으로 따따고또 드라스타부야 그 열애를 본 것으로 상을 가지고 있는 그 것을 본 것으로서 열애를 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건 뭐를 말하는 거죠? 32상과 60종을 갖추고 있는 그 32상과 60종을 갖추면 열애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수부아허스 우리가 대답하기를 너희이담 그렇지 않습니다. 바가반 세준이시여 너 락샤나 샴바다 이 그 상을 표상을 갖춘 것으로서 따타가또 드라스토베 열애는 보여질 수가 열애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까까세야도 왜냐하면 야 사 바가반 락샤나 삼바 락샤나 삼바 따따가떼 마시다 여래가 말씀하시기를 사이바 아락샤나 삼바 그래서 세종께서 여래에서 말씀하신 그 상호를 갖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호를 갖춘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서 재미가 있나요? 이 말이 확 와닿나요? 확 와닿지 않죠. 상호를 갖춘 것은 상호를 갖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논리학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이 중론이라든지 이 금강경을 이해하는 논리가 삼단논법의 논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배워야 돼요. 그거 배우지 못하면 10년, 20년이 지나도 여기에서 건너가지 못하죠. 자,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에방묵대 바가반 아유스만땅 수부띵 에따다붙자 이와 같이 대답하자 세종께서 장로 수보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야바수부때 락샤나 삼빠 따밧무샤 상을 가지고 있는 것 상을 갖춘 것은 따밧 그것은 다 무샤 헛된 허망한 것이고 야밧 아락샤나 삼빠 그 상을 갖추지 않은 것 상이 아닌 것은 따밧 나 무샤 그것은 허망한 것이 아니나니 이 락샤나 알락샤나 또 따타가타 드라스터비하 그렇기 때문에 락샤나와 알락샤나 또 그러니까 상과 이상으로 열애를 봐야 된다. 여기에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상이 아님으로 보는 것이 열애를 보는 것이다가 뭐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일반적이라기보다도 금강의 오가해를 보면 그 오가해 중에서 세 분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육조 해능대사를 위시해서 상이
상이 아님을 보는 것이 열애를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해석의 첫 번째 문법적인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두 개가 다 어블레티브 케이스라서 탈격이에요. 탈격이는 뭐뭐으로부터라고 해요. 그래서 상과 상하님으로부터 이렇게 탈격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문제가 논리적인 문제예요. 앞에 있는 논리적인 전개하고 일치가 되지 않아요. 앞에 있는 논리적인 거하고 어떻게 일치가 되지 않는가를 보면은, 앞에서 계속 질문하기를 보살승에 나아가려면은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모든 중생에게 공덕을 짓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무아를 쌓는 거, 지혜를 쌓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육바라밀을 수행하면서 무집착을 닦고, 그러니까 지혜와 공덕이라고 하는 양면을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최고 어디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 최고가 바로 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부처의 경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지금 이 금강경 5가에서 그 육조해는 대상은 모든 상이 비상임을, 이건 초기부 규정이 됐어요. 이건 아라한이 됐어요. 그래서 금강경 5가해를 계속 살펴보면은 계속 그 육조해는 대상은 그 방법으로 저기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되면, 첫 번째, 육조해는 대상은 아라한으로의 회귀, 이게 이분의 목적이 아닌가 라고 나는 생각하고. 근데 아주 탁 까놓고 나는 아라한으로 회귀한다 하면 문제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근데 보살승, 대승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러면서 상이 상 없는 것만 가지고 하면 그게 이제 보살승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우리나라 선방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한자리를 이 석방에서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석방에 있어도 나는 십지 보살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해서도 부처의 경지를 이룰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대승의 그 모토하고 다른 쪽으로 나오는 그 시발점이 여기에 대한 해석하고 관련되어 있고, 한국불교가 포교에 약한 것. 그럼 포교를 해야 될, 뭐라고 할까, 굉장한 그 수고로움을, 이 포교를 하려면 수고로움이 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있어도 십지가 되고 부처가 된대. 보살행을 하잖아.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보냐면은, 상과 비상 양쪽을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열애를 봐야 된다. 열애는 상과 비상, 그러니까 공덕과 그 다음에 지혜 양쪽을 갖춰야 열애라고 말할 수 있다. 요것이 본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뒷받침에는 자료를 찾았어요. 누구한테서? 금강경의 주석서를 누구가 냈냐면 무착대사가 냈고요. 금강경에 대한 논의는 또 누가 냈느냐 하면 까말라신라, 티베트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죠. 까말라신자. 이 양쪽 두 분의 주석서를 보면은 요거를 어떻게 해서 냈냐면 상과 비상 양쪽으로의 열을 그렇게 보아야 된다. 상과 비상을 갖춤으로써 열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서 금강경을 주석하는 데 있어서 약간이 아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중요한 문제죠.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그 불교를 오해하는 한 가지 큰 사건이 바로 금강경에 대한 오해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정원사의 현대사로부터 시작해서 그 보리유지, 그 다음에 빠라마타 진제대사, 그 다음에 그 화엄종의 그 법장현수대사, 이분들로 이어지는 진여에 대한 오해, 이 두 가지가 중국 불교를 인도 불교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이제 원인으로
잡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다루지 않은 것이 그러면 열애는 무엇인가? 열애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그게 어디에서 나온다겠죠? 출경전에서는 야마카수타에서 나온다겠죠. 그러면은 오후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열애, 그 다음에 법과 비법, 그 다음에 일자불설로 나가는 것이 각각 연결된 초기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물뱀의 비유경, 거기에서는 법과 비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야마카 숫다, 물뱀의 비유경, 그 다음에 각각 거기에 해당하는 초기경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으면 초기경전과 함께 같이 한번 그렇게 읽어보고 보도록 하고, 분위기가 조금 슬리핑 모드나 아니면 체력이 딸려 있거나 하면 가볍게 그냥 스쳐 지나가. 신문에 논리는 언제 해야 되는지 그것이 다음 시간에 나와요. 제가 혹시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 저기 표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한번